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지형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천에 있는 보호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쯤에서는 아마 꺽지랑 퉁가리 한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봄을 맞이해서 제가 한번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일단 통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약간 중자 한 대자 정도 되는 요런 통발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오늘 미끼는 짜잔, 닭입니다. 닭. 닭을 삭힌 닭입니다. 삭힌 닭.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있는 살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닭뼈, 닭뼈인데 살이 조금 붙어 있는 약간 그런 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비닐봉지는 다시 회수해서 버려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이제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발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닭고기를 삭힌 통발을 어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요새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통발 설치해도 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마음속에 한켠에는 약간 그 맥이 있죠. 맥이. 이거 한번 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야, 꽝. 어떡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자, 아무튼 요즘 뭐 물이 뭐 많이 따뜻해지지 않아가지고 뭐 빠가사리, 퉁가리나 요런 메기 종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쉬운데 다음에 장소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